삼성, LG, GS 등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기업의 1세대 창업주들을 배출한 경남 진주시의 옛 지수초등학교가 K기업가 정신의 메카로 재탄생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9일 오후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옛 지수초교에 K기업가 정신센터를 개소했습니다. 1921년 개교해 2009년 폐교한 옛 지수초교는 삼성 이병철, LG 구인회 회장 등 1980년대 100대 기업 창업주 30여 명을 배출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. 이날 K기업가 정신센터 개소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등 정부 지자체,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2018년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가 진주 지역을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선포하였고 저희 중진공도 2019년 7월 진주시와 협약을 맺고 오늘 K기업가 정신센터의 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.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메카이자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이곳 진주시에 K기업가 정신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은 그 시의성, 효과성, 상징성 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기업가들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이 빠르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 센터는 본관 교육동과 전문 도서관 및 체험센터로 구성됐습니다. 센터 운영은 현장체험 중심 교육, 참여형 소통 콘텐츠 개발,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 김학도 이사장은 K기업가 정신센터 개소가 우리 사회 전 분야의 기업가 정신을 확산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